점점 사라지는데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고 안 하는 것보다 낫지. 안 그래요?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. 꼭 지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? 요즘에 아무래도 경제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바빠지고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이는 일이 없다 보니까 추석에 제사 제사를 잘 안 지내요. 왜냐면 저희 집조차도 원래 제사를 지내다가 요즘에는 사실 근 1, 2년 동안 안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여쭤볼 게 과연 제사 이거 꼭 지내야 하는 걸까? 아니면 지내면 지낼 때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건가? 추석, 조금 전 추석이 다가오죠. 그죠. 명절인데 이거는 지내고 안 지내고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. 조상님께 예를 갖추고 조상님께 만나는 거 올려 주면은 조상님은 또 잘 드시고 가셔요. 뭐 꼭 뭐 추석을 지켜라 안 지켜라 이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.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. 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조상님 덕을 억지로 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싫은데 정말 억지로 지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거는 덕을 못 볼 수도 있는 건가요? 아니죠. 억지로든 어쨌든 간에 네네. 그래도 내 정성은 보이잖아요. 그죠. 그 정성이 중요한 거지. 안 하는 것보다 낫지. 안 그래요? 그냥 억지로라도 내 정성도 보고자 하는 거는 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제사도 하나의 문화잖아요. 네네. 하나의 문화인데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. 안 하는 추세고 안 하는 추세고 정말 간단하게 하든가.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. 아 옛날보다 많이 사라졌어요. 옛날에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추석 명절이라 그러면 진짜 온 조상들이 그리고 온 가족들이 큰 행사였거든요. 근데 요즘 들어서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드는 사람들도 조상이 어딨냐 산 사람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멀리 또 외국에 가서 또 제사를 지낸 사람도 있고 있더라고요. 더러는 음식을 차려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거예요.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음식을 해서 거기서 모셔서 간단히 인사드리고 왜 안 하면 미안하고 죄송스러우니까 명절 때 추석 때 그쵸. 그래서 가는 것도 있는데 점점 사라지는데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고요. 반이 갈리겠죠. 안 모시는 사람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모실 수도 있고 또 교회 다니던 모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게 자꾸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혹시 무속인 선생님들 중에서도 물론 기도를 다니시고 하지만 제사를 지내요? 제사 지내죠. 아 꼬박꼬박 다 지내시나요? 예 제사 지내죠. 근데 안 지내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들었어요. 예 맞아요. 근데 지내는 게 좋은 건가요? 무당은? 그거는 모르겠어요. 제자님들도 안 지내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지내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거는 이제 제자님들이 각자가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거서 꼭 뭐 지내서 안 지내서 이거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. 본인들이 지내고 싶으면 지내는 거고 안 지내고 싶으면 안 지내는 거지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. 사실은 아 네. 진짜 냉정한 정보 감사합니다. 네. 과연 제사를 지내면 조상님 덕을 볼 수 있을까요? 제가 볼 때는 조상님 덕을 본다고 생각합니다. 조상님들한테 잘 보기 위해서 조상님 덕을 받으려고 일반인도 제사를 모시고 있고 추석을 명절에 설을 보내고 있거든요. 조상님 덕을 저는 꼭 본다고 봐집니다.